네, 우리 라라 씨가 바베큐 이제 텃밭 욕심을 내셨는데 차트로 보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역시 박사님께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아,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쌈용 텃밭. 쌈용 텃밭. 예. 쌈밥집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채소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단 선반에 두신다고 보셨을 때 제일 위에 지금 적상추와 청상추 쑥갓이 놓여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상추가 기르기 굉장히 쉽다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다 굉장히 좋아하는 하지만 베란다에서 기르기에는 약간 하와 중의 사이에 있는 난이도 정도네요. 적합도가? 예, 적합도가. 네. 아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해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베란다에 두시더라도 가능한 창 쪽에 두시는 것이 좋고 여러 단 중에서 가능한 제일 위쪽에 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두개는 광을 요구하는 정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건데 중간에 보시면 겨자, 적겨자, 청겨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건 이제 진짜 겨자가 아니라 겨자채를 우리가 이제 겨자 이렇게 불러요. 네. 적겨자채, 청겨자채. 진짜 맛이 겨자 먹는 맛이 나요. 진짜 그 매워요. 맞아요. 향도 진짜 네. 적고 네. 그 마트에서 사는 거랑 직접 기르는 거랑 맛이 다르더라고요. 턱 쏘죠. 확 오는데 진짜 이거는 기워보시고 뭐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케일이나 당귀, 당귀도 아시죠? 네. 당귀도 그 향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케일도. 근데 케일은 약간 벌레들이 좋아해요. 아하.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상해, 내가 좋아하는 건 벌레들도 좋아해요. 그 녀석들. 벌레들이 좋아하는 게 맛있어요.